배드 넘버 나인? 네, 예, 맞습니다. 오늘 첫 공이야. 네, 오늘 첫 공. 밴드 넘버 나인을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이름부터 말씀드리면, 그, 아홉수, 저희가 29살 때 밴드 만들어서, 아홉수라고 처음 지으려다가, 저희, 이름이 멋이 없어서, 저희 드러머가 배드 넘버 나인이라고. 그럼 지금 몇 살인데? 올해 30. 아, 그럼 작년에. 작년에 29살, 저희 셋이 동갑인데, 29살 때 이제 결정해서 아홉수를 좀 멋있게 한번 해가지고. 그래서 어떻게 아홉수에 뭐 좀 안 좋은 일들은. 아, 코로나 때문에 공연 하나도 못했는데. 아. 아, 근데 사실 코로나 말고는 난 없었는데. 나도 나쁜 딱히, 게. 저도 사실 딱히. 그게 뭐 밴드 이름이 아홉수니까 밴드한테 제일 안 좋은 일이지. 그렇구나. 야, 그럼 저 아홉, 어제 공연한 팀 중에 아홉이라는 솔로가 있었고, 아, 예. 그리고 뭐 그 구화 숫자들이라고 구도 있잖아. 네. 아, 예. 아, 그런 거구나. 구가 또 의미가 또 되게 깊은 숫자더라고. 아, 진짜로? 네, 10이 안 돼서, 이렇게. 그게 맞나? 10이 안 돼서 이제 좀 약간 좀 안 좋은. 뭔가 안 좋은 근데 그 음악 스타일이 되게 좀 그 클래식하잖아. 어떻게 해서 이런 음악을 하게 된 거? 저희가 원래 다들 블루스를 좋아해가지고 뭐 블랙키스나 레드제플린, 블랙사바스 이런 옛날 그 하드락 밴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펑크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를 좀 아무래도 우리 이런 걸 섞자 해서 만든 건 아닌데 그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 같아요. 아,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지 느낌이 네, 나는 그럼 그럼 세 사람을 어떻게 만났어? 원래 저랑 이제 드럼 치는 친구가 다른 밴드 활동을 하다가 이 친구랑 공연에서 이 친구도 다른 팀 하고 있을 때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소득이 우리 팀에 들어와서 너가 노래를 해줘라 정이 워낙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 이 친구도 이제 그 전에 하던 밴드가 해체가 되고 저희도 약간 이제 해체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다시 제안을 해줬죠. 그럼 어쨌든 셋은 합이 잘 네, 잘 맞죠. 거의 삼합 같은. 지금 뭐 이렇게 셋 다 그 목소리를 내잖아. 네. 예. 되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. 고맙습니다. 이게 코러스가 저만 또 혼자서 하면 심심하니까 사실 청소리도 그전 밴드에서 보컬 했었고. 아, 진짜? 네. 동현이도 이제 같이 원래 코러스 같이 했었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다 같이 녹이자 해서. 그러니까 뭐 때로 이렇게 보컬 말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좀 부가적인 느낌들이 드는데 오늘 그냥 들었을 때는 다들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. 셋이서 거의 한 몸이라서. 셋은 그러면은 일은 뭘 해? 저희 그냥 지금 저는 알바하고 있어요. 두 사람은? 저는 회사 다니고 다 너도 회사 다니고 알바. 직장인이에요. 마음만 뭐 알바지. 아, 그렇구나. 올해 계획은? 올해 계획은 한 네 곡이나 다섯 곡짜리 EP를 만들어 보는 게 녹음 일단 하는 게 먼저 한 것 같아요.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공연이 좀 힘들어서 녹음을 해서 CD를 내고 아직 뭐 음원이나 뭐 낸 거는 없는 네, 상태고? 그렇구만. 그러면 연습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? 일주일에 한 번? 주말마다 모여서 이쪽 홍대 근처에서? 네, 저기 망원동에 다른 망원동에 저희 연습실 한 대가 있어서 연습실 빌려주는 그 다른 밴드 형님들이 있어서
아, 그래서 월 얼마씩 내고 이렇게? 네, 뭐 도움 받고. 그래, 아무튼 즐거웠고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저희도 수고했어. 다음 달에 봐 또 그럼. 네, 네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